라지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금요일 날 간만에 또 DQ가 올라와 줬습니다. 자, 어려운 구간이에요. 어려운 구간이고, 이걸 맞춘다라기는 맞출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오른다고 바닥에서 천장 가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은 여력 있는 분들은 매수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실 분들은 반등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금요일날 이런 안내를 드렸어요. 방송상에서는 뭐 반등, 하락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오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오르는 걸 해봐야 오늘 매도하실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그래도 오늘 오를지 내릴지를 생각해서 대비 정도 하신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쨌든 매수하시기는 좋은 구간입니다. 예수금이 있으면 쌀때 사야죠.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TQ 주봉상 보시면 주가는 내려가지만 MFI는 상승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걸로 제가 반등을 맞췄던 적이 두번 정도 있죠. 여기 TQ 주봉 보시면 이렇게 가격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MFI, 요 녹색 선이거든요. 얘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요 위치, 요 위치에서 보시면 어쨌든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예, 요게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스토캐스틱 라인입니다. S 시그널인데, 자, 바닥 들어왔다 올라왔죠? 그리고 한번더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승 패턴,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내려가는데 이게 나온다? 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뭐 다음 주면 월화, 이때 반등한다? 이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추세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뭐 CCI 라인 이런 것들도 여기 짙은 파란색이 나왔다가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들은 보조 지표는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거 살아나고 있네. 대신에 가격은 더 눌립니다. 그런다고 절대 막 바로 올라가고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가격은 더 눌리지만 보조지표들은 올라오는 요런 타이밍들이 기다리시면서 차근히 매수해 가시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을. 그럼 저는 역행하는 거잖아요. 다들 안 좋다는데 저만 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래서 게릴라성 반등은 언제나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급락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5.5달러를 일시적이 아니라 완전히 깨면, 예, 그러면 하락 전환인데 저는 아직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니까 월배당 ETF 같은 걸로 추가 손실을 줄여놓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상승 시 훨씬 수익 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TQ10봉상. 그래서 바닥권을 갔다가 16.1을 계속 저기를 했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 왔다 갔다 횡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바로 반등 올라와 줬어요. 그런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또 누를 수 있고요. 대신에 예, 한번 누르고 지금 두 번째 눌렀으니까 한번 정도 더 누르거나 뭐두번 정도.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은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예, 변동폭은 바로 매수의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를 때는 또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고 예,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기본적으로 17.3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 여기 18.1, 18.5, 그 다음에 20이 중요합니다. 특히 20은 많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검노선하고 C라인이 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죠. 여기를 뚫어내면 예, 새로운 박스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건 뒤쪽에서 설명드릴 거고, 요 가격대를 잘 명심하고 계세요. 18.1, 18.5는 항상 강조드리죠. 예, 이 하단 박스, 상단 박스가 나눠지는 구간이라 여기가 바로 예, 반등의 변곡점이 됩니다. 이전에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어디예요? 여기 올라갈 때 반등하고, 그죠? 18.5에서.
그다음에 여기서도 아래로 밀렸다가 여기 올라갈 땐 어떻습니까? 크게 올리죠? 그리고 요번에 또 뚫으면 또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18.5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TQ를 계속 투자하시는 여러분이니까 이런 건 그냥 매뉴얼을 하고 패턴적으로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넘으면 좋겠구나. 그러고서 조금 더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정도 센스가 중요하죠. 주봉상에 아직은 추세선을 못 뚫었어요. 근데 아래 꼬리를 달았으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좋은 분위기인 거고. 그런데 이 추세선 닿아서 뭐 대략 한 18.5가 될 거예요. 여기서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내려오고. 딱 추세선이 걸려서 내려오죠? 여기서도 추세선 걸려서 바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또 내려올 수도 있지만 확률은 어떠실까요? 여기서 이것 뚫는 확률, 이것 뚫는 확률, 여기를 돌파할 확률, 이쪽이 제일, 높아진,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여기서 뚫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뚫을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가격이 낮아질수록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 정도 오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들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메이저 기관들이 세력들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 정도면 많이 싸다. 그러면 한번 반등을 또 주고 여기서 이렇게 숏으로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더 내려오면 이제 숏 커버링 해야 돼요. 메이저들도. 그러면 갑자기 매수를 해서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등, 지금 계속 기대하시는 게, 뭐 기대라기보다는 기다리시는 게, 마음 편히 먹고 기다리십시오. 대신 시장을 떠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절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안 사시면 돼요. 매수를 급하게 안 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충분히 시간과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TQ 일봉상 보시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죠. 주가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가 17.5, 여기가 18.8. 자, 이거를 선을 그은 거죠. 어떻게 그었냐? 16.5, 16.5는요. 이쪽 저점이죠. 이쪽 저점에서 여기가 이렇게 그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장대 음봉의 저점 있죠? 이거를 연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선을 그음으로써 이걸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이전 저점을 살짝 깨고 올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건 의미가 있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저점인데 올라갔다 한번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완벽한 저점 또는 많이 부딪히는 곳을 선을 그으시면 돼요. 긋는다.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여기, 여기, 그죠? 계속 부딪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도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도지형은 관통하는 요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많이 겹치죠? 그럼 이쪽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또 돌파가 일어난다면 이게 계단식 상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내려가면 아래 구간으로 가는 거고요. 올라가면 위쪽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간들을 잘 나누어서 대응하시면 저는 이제 돌파할 때 여기다가 매수를 걸어 놓을 겁니다. 자동 매수를 걸어서 돌파 시에 뭐 떨어질 때, 여기서 당연히 떨어질 때도 사죠. 근데 이쯤 가면 저는 매도를 하죠. 예, 작은 수익이라도 내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다시 사고, 뭐 계속 이런 반복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뭐 투자라는 게 사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저처럼 스윙 형태로 가시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차트는 이런 식으로 꼭 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맨날 그, 계좌잔고 수익률 보고 뭐 이거 봐서 매수하는 건 너무 기초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트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이제 비밴드죠. 여기 이렇게 비밴드가 있습니다. 그럼 내려왔죠? 예, 그래서 비밴드를 한번 닿고 그리고 여기서 두번 닿았죠. 이제 세 번째 닿은 겁니다. 세 번째 닿았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세 번에서 네 번, 다섯 번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반등했다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도 이번에 반등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20은 갈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밀리면 이제 또 여기서 닿겠죠. 아니면 이 아래에서 닿을 테니까 이때 또 매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면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이게 상단 박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단 박스니까 그래서 20이 중요한 겁니다. 예, 위아래를 정확히 20이 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로선과
여기 보시면 C라인이 여기를 딱 중간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가 줘야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가 좀이 구간까지는 갈 거지 않습니까? 24까지는 다시 갈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수익이 괜찮아지죠? 그래서 아래에서 매수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들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0분봉을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음영들 설명 이전 방송에 해드렸어요. 요 빨간색을 그냥 이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안 터진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고 가다가 이 녹색이 나오는 게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이 하늘색은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세력이 메이저가 매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팔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많이 안 내려간다. 이럴 때는 일봉상 이런 게 나오면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녹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주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차 기본적인 반등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 비중, 매매 비중 결정법 요 선을 안내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선들이 있죠. 그러면, 물론 전 일봉에서 합니다만, 지금은 60분봉상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80%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럼 우리가 매매를 그냥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개념으로 볼 때는, 자, 이쪽에서 갈 때, 줄여야죠. 이렇게 떨어지면 10% 매도하고 여기 아래 갔을 때 여긴 사도 되죠. 위에 쪽에서 매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기 매수, 다시 매수, 매수, 매수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손실은 줄어들고 상승 구간에서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은 여기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결정하시기보다 어쨌든 이쪽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항상 부딪혀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선. 예, 여기 80% 라인 있죠? 거기서 한번 뚫으면 위쪽 가서 여기 S밴드 상단 갈색 선 닫고 떨어졌고. 확률이 이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렸으니까 내려갈 확률이 70. 내려간다는 게 이렇게 하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일부 조정. 여기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죠. 70에 뚫을 거 30.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가면 일부 팔아요. 예, 일부 팔아서 또 떨어지는 거 다시 살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뚫으면, 여기서 팔았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사면 돼요. 그 물량만큼. 그러면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팔걸 뭐하러 사냐? 또 거꾸로, 예, 살걸 뭐하러 파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제 계좌 같은 경우도 좀 늘었죠, 다시. 예, 하락폭을 어느 정도 다시 반등시켰는데 TQ 같은 경우 이제 팔았다가 매도를 했죠. 그러다가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정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계좌, 세컨 계좌에 제가 이제 월 배당 ETF로 바꿔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수량 계속 늘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프로가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왔고 TQ가 수익권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SQ는 어떻게 됐어요? 있던 SQ는 여기 더 줄였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오르는 건 팔고 네, 내리는 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유프로를 한번다 정리를 했다가 네, 한 지난주에 이렇게 반등이 있었을 때 정리하고 다시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리할 때 마이너스가 좀 있었어요. 마이너스 7%인가? 그러면 지금 TQ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한7.5 올랐고요. 6%도 한뭐5% 정도 올랐는데 아직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매도가 불가능해요. 중간에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매도 구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음 월요일 날 상황 봐서 매도를 했다 다시 살 거예요. 왜? 서브 계좌니까요. 세컨 계좌니까 이거는 샀다 팔았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 계좌는 이 계좌이기 때문에 여긴 꾸준히 담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예, 올라갈 때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납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TQ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에서는 계속
좀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하락 구간에서도 상승 M9 종목들 제가 안내 드렸었죠. 이전 방송에서. 그 세방이라든가 금비, 다우데이터, 요건 이제 멤버십 분들께 예전에 안내 드렸었고, KGTS. 예, 뭐 이런 것들이 오리콤까지 예,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어요. 4%에서 15% 사이에서 올라가면 저는 또 매도하고 떨어질 때 다시 사고 이런 파도 타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좌가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지켜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실지 주식 투자라고 우리나라 분들은 장기 투자에 너무 많은 예, 저는 에너지를 쏟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건 없어요. 장기 투자는 사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예, 하는 건 없지만 어떤 걸 씁니까? 예, 심리적 에너지를 쓰죠. 이게 하락하면 계속 이제 매수를 하거나 이러면서 마이너스를 보면서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마이너스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싸야지 우리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돈이 떨어져서 못 사는 경우는 최악인 거죠. 그럼 현명한 투자자는 여기서 조금 사고, 예, 이 아래 가서 더 많이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여러분들은 차트를 계속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였죠. 히림입니다. 히림.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단타로도 계속 끊어 수익을 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익 내고 예, 여기서도 시초에 사고 수익 났죠. 근데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무조건 일반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여기서 사서 지금 여기 고점 갈때안 팔았겠죠. 매도 안 하고 장기 투자니까 그냥 매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손실 났겠죠. 그럼 여기서 물 탔겠죠. 여기서 물을 탔고, 자, 이렇게 올랐으니까 물탄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이렇게 났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또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또 떨어집니다. 또물 탔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쯤 가면 매도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계속 그 상태로 물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구간 갔다가 또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한 번만 해주셨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매도를 안 했을 때 이게 한번 오는 거죠. 예, 이 구간이 오면 이건 철저하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밑에까지 빠져버렸으니까. 어차피 산건다 어떻습니까? 예, 이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면 마이너스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버티고 있다가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이쯤 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11,000원에서 7,000원이니까요. 마이너스 20, 30%는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세 달 안에 마이너스 20, 30% 나와버리면 운영하시기 어렵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은 좀 끊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도 보시면 위쪽에서 다 팔죠? 예, 매도 일부. 다는 아닙니다. 예, 30에서 50% 매도를 하고, 떨어질 때 샀다가, 제가 비중 조절 라인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의 특징은, 자, 여기 이70% 라인, 그 다음에 60% 라인 내려가면 안 삽니다. 여기서 매수 잘안 해요. 매수 안 하고, 그러면 물리지 않잖아요. 있는 분량만 된 거고, 여긴 또 수익을 냈기 때문에, 크게 계좌에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안 하다가 반등할 때, 물론 여기서 사면 좋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여기 올라갔다고 상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했을 때 조금 더 지켜봐서, 저는 중간선 이상, 이 녹색선 이상 올라가야 삽니다. 그러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 살 물량을 한꺼번에 담아요. 이쪽에 담으면 많이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위쪽에서 뭐 본전 근처 가도 저는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잘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도를 했던 이유는 원래는 매도 잘안 하는데 자, 여기서 부딪혔죠. 부딪혀서 차트를 보니까 못 뚫고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려와서 비중이 더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입니다. 네, 60에서 뭐 40으로 줄였다가 또 뚫고 올라가죠.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도. 늘리고 매도, 늘리고 매도. 이렇게 파도 타기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번 샀다가 여기 상승 M9 뚫고 내려오니까 안 사죠. 매수를 안 합니다. 매수 안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냥 이 라인 뚫고 내려가면 매도. 그래서 계속 예수금을 보존을 하는 거죠. 올라가면 매수. 그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매수를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하고, 지난주에 슈팅 두번 나올 때,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으로 도달했어요. 그래서 한번더 매수를 한 겁니다. 한번더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요번에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올라가려다가 다음 주에 꺾인다 그러면 저는 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국내 주식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짧잖아요. 6개월, 1년씩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한두 달안 해도, 뭐, 여기 구간만 보시면 일주일에도 수익이 꽤 많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계좌가 좀 라이트해지고 가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월 ETF 중에 제가 서브 계좌에 모아가고 있는 EMLC라는 ETF입니다. 자, 이거는 채권이 회사채 말고요. 국채에 투자하는데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뭐 브라질 국채. 근데 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국채에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가 자체로 아주 나쁜 국가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워낙 지금 경제적으로 나쁘다라기보다는 좋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 위기가 생겼으니까 그 이머징 중에도 최악의 국가들 말고 이 정도 국가들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5% 정도의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식을 계속 채워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신흥국 채권에 좀 투자를 해놓고, 타이밍에, 상승하는 타이밍에 또 매도해서 TQ를 사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PFF, 이것도 월배당 ETF고요. 우선주에 주로 투자합니다. 미국 우선주. 그리고 금융권, 뭐 JP모건이라든가, 이런 금융 우선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통주 배당률에서 1% 정도 더 주지만, 미국 우선주는 거의 5%에 고정돼 있습니다. 픽스. 그래서 주식이라기 보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채권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우선주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인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미국의 금융주 우선주 이런 것들은요. 특히 JP모건 우선주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락할 때 3월에 이제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때도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3%? 이 정도 빠졌나? 그래서 굉장히 하락에 강력하게 방어를 합니다. 반면에 나쁜 거는 이제 상승할 때 상승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거의 묶여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5% 정도 배당을 꾸준히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같이 모아가시면 계좌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그런 툴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엔 또 좋은 소식. 금요일날 이제 반등했으니까 조금 더 기운 받아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으기 좋은 때. 우리 TQ를 잘 모아놓기 좋은 때라는 걸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